TSMC를 일컬어 대만의 호국신산, 즉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고 하는데요. 대만인에게 TSMC는 우리나라의 삼성만큼 혹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TSMC의 일이라면 대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요즘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칩 마법사라 불리는 량멍숭인데요. 량멍숭이 최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들어간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해서 양안이 난립니다. 중국의 반도체 입장에선 큰 성과이지만 대만 입장에선 과거의 선택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SMC 멤버였던 량멍숭을 SMIC로 가게 만든 결정적 원인을 TSMC와 대만 법원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량멍숭은 1992년 TSMC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당시 칩 크기를 줄이는 것이 고성능 칩 제조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TSMC 임원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시 TSMC 임원들은 량멍숭을 고급 패키징 부서로 보내길 원했고 이를 원치 않던 그는 결국 2009년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후 국립청와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2011년 삼성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삼성은 28나노에서 20나노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졌고 량멍숭은 20나노 공정을 과감히 포기하고 14나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량멍숭은 2014년 14나노 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눈부신 성과로 삼성반도체의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TSMC는 16나노 핀펫 기술에 머물던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의 TSMC 추격을 이끈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량멍숭과 삼성의 동행은 이듬해인 2015년 9월 끝났습니다. 삼성의 추격에 긴장한 TSMC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량멍숭이 삼성에게 일하지 못하게 소송을 걸어 승소한 겁니다. 량멍숭은 어쩔 수 없이 삼성을 떠나야 했죠. 당시 기사를 보면 함께 일한 임직원 모두가 크게 아쉬워했고 송별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2016년 펠로우로 삼성에 잠시 복귀하기도 한 량멍숭은 2017년 9월 SMIC 공동대표로 선임돼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도 첨단 공정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량멍숭의 SMIC 생활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량멍숭은 TSMC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장상희가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량멍숭은 TSMC의 직속 상사였던 장상희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의 양해도 없이 장상희를 SMIC 부회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SMIC 측은 퇴사하려던 량멍숭을 만류했으며 이 과정에서 량멍숭의 연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량멍숭의 연봉은 15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0%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2,247만 위안에 달하는 주택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이번 SMIC 7나노급 칩은 6년 전 TSMC 작품의 재탕이라는 평가절화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7나노 개발에 성공한 량멍숭의 몸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차이나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의 궈정량 전 의원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량멍숭이 미국과 대만에서 공공의 적이 됐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TSMC가 삼성전자에 잘 있던 량멍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 않았다면 중국을 막아내는 반도체 칩 전선은 더욱 견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